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1일 데일리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93쪽입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봅시다. 혹시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동물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일제히 코를 틀어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누군가가 지독한 방귀를 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귀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누구랄 것 없이 모두가 범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스컹크 아니야? 이 한마디에 모든 동물 친구들이 스컹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방귀는 지독했지만 실제로 범인은 아니었던 스컹크는 난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믿지 않았고 스컹크는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한 친구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진짜 방귀를 뀌었던 진짜 범인인 곰이었습니다. 곰은 스컹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있을까? 여러분이 고민하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물론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비난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곰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정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동물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컹크를 비난하던 동물들은 스컹크에게 다시 사과했고요. 억울함이 사라진 이 동물 세상은 다시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를 위해서 누구라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율법에 보면 약한 사람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고 내 주머니를 빼앗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5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땅이 억울한 사람의 피와 수많은 억울한 외침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이웃의 생명을 뺏고 이웃을 억울하게 외치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게 된 거죠. 이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 24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도 한숨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사과하시고 정직하게 돌려놓아서 억울한 외침이 없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 안에는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역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살 때 억울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억울함을 솔직하게 사과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이 아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족들과 함께 계시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홀로 예배하고 계시다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혹시나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복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저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거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과하게 하시고 이 온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영원히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가족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